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순환출자입니다. 순환출자란 한 대기업 집단 내에서 셋 이상의 기업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지분을 소유한 구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지분을 갖고 B는 C의 지분을 갖고 C가 다시 A의 지분을 가지면 셋이 원 모양으로 서로를 소유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러면 재벌 총수는 A나 B나 C 중에 한 회사의 지분만 최대로 보유하고 있어도 세 회사를 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재벌이 수십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비결이죠. 하지만 순환출자가 많으면 대기업 집단 내에서 한 기업이 위험에 처하면 다른 계열사까지 한꺼번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기업들에게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으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진 배침이에요.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거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성수기도 추석 때인데요. 안타깝게도 가치의 성수기인 게 불법입니다. 함께 판을 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종처럼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랍니다.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들여와서 한우라고 속이고 팔고 한 3배 정도 남겨서 팔면은 벌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태는 어떤지 또 근절 방안은 없는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관리과 전용희 주무관을 연결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이라 많이 바쁘시죠? 네, 예, 저희들이 지금 원산지 일제 단속기 아니라 네. 일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정말 원산지 위반이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단속은 언제부터 시작하셔서 언제까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나요? 예, 저희 그 정부에서는 추석절 맞이해서 저희 그 농식품부, 그 다음에 뭐 시약처 지자체 본정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부터요? 예, 예. 그리고 저희 이와는 별도로 저희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는 또 8월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의 제수 선물용 그 농식품 제조업체, 그리고 뭐 가공업체라든가 도소매 시장에 대해서 저희 그 농가는 1,100명 특별 사업팀 출근하고 네. 그다음에 명예관 3,000명 투입해서 집중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혹시 이 단속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15년이요? 예. 그럼 올해는 혹시 좀 뭐 예년과 다른 게 있나요? 어떤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들이 좀 빠르다 보니까 네. 그 과실료는 뭐 거의 그 지금 시장에 유통되는 것들이 수입사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없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축산물 쪽에 이제 제수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단속을 지금 많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 추석이 빠르면은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들여오기가 힘들어서 예, 예. 잘 없나요? 있고요. 예, 과일 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수입산들이 어느 정도 다 소비자들이 인식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표시가 거짓 표시라는 부분이 많이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지금 올해 거는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 원산지 위반을 적발한 것이 보면은 해마다 한 5,600여 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주로 어떤 식으로 위반을 하게 되나요? 그 주로 그 수입산을 이제 국산으로 만약 이제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그 수입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뭐 국산이라든가 네. 만약 뭐 미국산 같은 경우도 호주산이나 이런 식으로 그 원산지 거짓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군요. 곡물 같은 경우에는요? 곡물 같은 경우는 이제 쌀 같은 경우들이 이제 저희 이제 혼합을 한다든지 이런 예. 부분들로 해서 국산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근데 소비자들은 사실 보고는 모르잖아요. 예. 전문가분들은 딱 보면 아시나요? 예, 저희 그 농산물 품종원 단속반원들은 실질적으로 한 대부분 한 10년 이상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뭐 아까 저희들이 이제 국산과 수입산의 차이점들을 많이 이제 보고 예. 특히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축산 같은 경우는 이제 발굴 과정을 실습을 예. 통해서 이것 삼겹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느 부위인지 이런 것도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습을 통해서 배우시고 또 현장에서도 배우시는 건데요. 예예. 예. 어 그러면 호주산 쇠고기하고 우리나라 한우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요? 아 그러니까 쇠고기 같은 경우는요. 네. 그 국산 경우 갈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닭살이 붙어 있고요. 국산의 경우는 네. 지방색이 한 600색이 좀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산 호주산 같은 경우는 덕살이 좀 붙어있지 않으면 색깔이 네. 백색을 띠고 있는 것들이 많고 갈비가 우리 국산에서 좀 굵은 것들이 특징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방의 색깔도 약간 우리나라 거는 유백색에 가깝고 예, 예. 어, 호주산 이런 것들은 정말 하얀색에 가깝고 이런 차이가 예, 예. 조금 있군요. 예, 예. 좀 뭐 오래되다 보니까 또 노란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이 깨를 딱 보고서 아 이 깨는 중국산이구나 이렇게도 아실 수 있어요? 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깨 같은 경우는 이제 균일하지 않고 네. 크기들이 균일하고 투피가 좀 거칠다든지 예. 신문 모양이 뾰족하다든지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스위스나 중국산 이런 인도산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물 종자가 거의 없고 이제 선별이 잘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크기가 네. 균일하고 예. 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 저희들은 어느 정도 육아로든지 식별이 가능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세공이나 쌀의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네. 유전자나 뭐 이와프 식품을 개발해서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분하셔서 적발을 한 경우가 거의 맞아요? 뭐 저희 그 전문가들이 제 현장에서 네. 그 어떤 그 식별도 하고 네. 아니면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검증 방법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육안으로 먼저 적발을 해내시고 그런 네. 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드네요. 저희들이 식품법을 네. 예. 저희 홈페이지에 그 한 186개 품목에 대해서 네. 사진과 함께 요령을 또 게시해놨습니다. 아, 네. 한번 제가 장보기 전에 한번 봐야겠네요. 네. 네. 주로 이 위반하는 업소들은 어떤 곳이 많나요? 시장인가요? 뭐 식당인가? 아니면 대형 유통업체인가요? 그 저희들이 이제 소비자단체를 통해서 그 이행률 조사를 해보니까 96% 이상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대개 이제 식욕점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 전통시장, 뭐 노점상 이런 아주 소매 단계에서 좀 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혹시 이게 몰라서 실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알고도 그냥 위반을 하는 건가요? 네. 현재 그 원성이 표시가 93년부터 이미 시장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몰라서보다는 또 대부분 업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적발되는 업체는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부지에서 미표시나 이런 게 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수입사로 표시했을 때 소비자가 잘 찾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시한 그런 것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발 많이 해내시잖아요. 예. 이렇게 정말 수고롭게 해서 적발을 해내시는데 이게 안 없어져요. 예. 그 이유가 벌금이라든지 이런 그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벌금 어떤 형사 처벌이 이제 그 1년 미표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네. 뭐 거짓 표시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의 벌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강화해 가지고 그 원산지 표시로 얻는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도록 최고 그 위반금액 500 이하 그다음에 50억까지 과징금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네.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언제부터 시행이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 현재 이제 시행령을 그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진짜 징역 살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네. 구속도 저희들이 한 30여 건 1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적발된 업소가 또 적발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예,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원선지를 상급적으로 위반한 걸로 판단해서 네. 형사 처벌할 때 아까 말씀 7년 이하가 아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의 처벌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 처벌. 그러면 이 가중 처벌도 하고요. 예, 예. 자꾸 위반하는 업체나 위반을 한 번이라도 한 업체를 좀 공개하는 거는 어때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원산지로 거짓 표시하는 업체라든가 네. 미표시로 그 2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농식품이나 저희 농관 홈페이지 아니면 그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네. 그 공개를 그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업체를 아마 그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거짓 표시 현황을 확인하시면 한 1년 동안 그 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뭐랄까요? 이름을 알고 있는 유통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업체라면 공개를 해도 소비자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 그 검색에 보면 그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다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 본인이 계시는 그 지역에 좀 관심 있으면 그 지역을 그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군요. 문자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5072님인데 수입산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금만 지나면 국산이 된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특히 생선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생선의 예. 부분들은 이제 저희 이제 농식품부에서 이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이제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네. 그 생산지, 그러니까 출생지하고 그 생산한 지역이 좀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질의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생선 같은 부분은 지금 부처가 약간 좀 다르다는 점도 네, 있었고요. 네, 실무적인 걸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당장 이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내가 소가에서 사는 건 아닌지 불안한데요. 예, 예. 소비자들을 위해서 원산지 구별병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한우갈비와 외국산 갈비. 네,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가 그러면 예. 그 지금 저 추석절이니까 네. 제수용품 중에서 저희들이 그 품목별 위반대역 중에 10위 안에 들은 것 중에 이제 고사리가 있습니다. 고사리요? 예, 예. 고사리가 10위 안에 들었는데요. 네.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손으로 뜯다 보니까 그 표면이 이제 끊겨진 부분이 불규칙하고 네. 질기가 연한 부분에 연한데요. 실수하는 경우는 대개 이제 다시나 이런 걸 칼로 당면을 예쁘게 자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품 중에서 꽃감 같은 경우는 네. 국산의 경우는 이제 과육이 좀 밝은 주황색이고 예. 꼭지가 이제 동그랗게 깎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중국산의 경우는 과육이 좀 탁하고 네. 주황색 꼭지가 이제 네모나게 깎여 있는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 적발된 품목 중에 가장 많은 그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삼겹살의 경우는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제 선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삼겹살을 많이 얻게 해서 이제 등심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붙여서 삼겹살로 이렇게 유통을 하는데요. 네. 실사에서는 그렇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 딱딱 절단하기 때문에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죠. 네. 혹시 고춧가루 이제 좀 있으면 또 김장철도 다가오니까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소비하는데 그것도 구분법 있나요? 네.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그 과학적 식품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예. 그 시료를 채취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예, 예. 네. 곶감 드시고 그리고 색깔 부분이 좀 차이 안 하고요. 색깔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그 중국산 같은 색깔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가루가 되기 이전에는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주로 이제 윤기가 흐르고 네. 꼭지가 뭐 거의 붙어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수입 들어온 것들은 꼭지 부분을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없고 되게 이제 냉동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끈적끈적하고 씨가 붙어있는 경우가 수입산의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말리실 때 꼭지를 다 이렇게 같이 말리기 때문에 네. 건고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구별이 가능합니다. 네. 언제까지 단속 업무 바쁘세요? 저희들이 추석 때까지. 추석 때까지요? 예, 예. 예.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원산지 트레이터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 사명감이 막 느껴지는데 그래도 네. 추석 명절에 좀 쉬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쉬는 게 또 우리를 위해서는 다 아니겠네요.
소비자분들의 알콜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도 관절해서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들이 국민들에서 보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도 감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의 정용희 주무관과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네, 매주 목요일 생생경제 4부는 국내 최초의 듣는 자동차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좋다가 방송이 되고 있죠.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 금요기획이 준비가 되는데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90분 동안 전통시장 살리기란 주제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경제 방송은 홈페이지, 팟캐스트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권영주, 카좋다. 안녕하십니까. 국카 드라이버 권영주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자동차는 기름 먹습니다. 그런데 밥 먹으면 화장실도 가야죠. 자동차도 타고 남은 연료, 가스로 배출합니다. 오늘의 세트카톡, 배출입니다. 요즘 자동차 각종 탄소 너무 많이 배출해서 문제가 됩니다. 탄소 줄이는 법 알려드릴까요? 적게 먹으면 적게 나오죠. 자동차 몸무게 줄이면 역시 적게 배출합니다. 철갑옷 벗고 알루미늄 쓰면 나쁜 탄소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다이어트 시킵시다. 국내 최초 줄어드는 자동차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 좋다. 엔진 스타트. 반돌보라 김유룡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7브레이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7브레 같은 한 달이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사정원 튜닝 시장을 잡아라! 정부가 튜닝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현재 약 5천억 원 시장 규모를 4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안전성과 관련된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히 커지는 4조 원 튜닝 시장을 잡아라!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계신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그 자동차 튜닝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네. 높아지고 예전에도 명칭도 잘 생소하게 잘 그렇죠. 모르시던 분들이 지금은 관심도 굉장히 많아져서 튜닝을 아무데나 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신발 튜닝, 오디오 튜닝, 컴퓨터 튜닝, 네. 다 튜닝입니다. 사람도 튜닝해야 된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잠깐 카좋다 속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튜닝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카좋다 퀴즈.
요즘은 자동차를 개조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튜닝은 원래 악기를 조율한다로 많이 쓰였습니다. 가수 한영애 씨가 조율이란 제목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튜닝의 종류를 보면 내장 및 외장을 변화시키는 이것 튜닝과 엔진 출력 및 코너링 성능을 향상시키는 퍼포먼스 튜닝으로 나뉘는데 내장과 외장을 멋지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성들이 옷을 제대로 입는다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What is this? 1번 step up, 2번 dress up, 3번 make up. 가족다 퀴즈를 보내주실 때는 잠깐 차를 세워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4번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 4분 선정해서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스원에서 5만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자, 우리 저 김필식 교수님은 사실 뭐 저희가 잘 알아요. 제가 그 사석에서는 네. 교수님한테 뭐 형님 그러는데 네, 얼굴 보기 싫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네. 아니면 보실 때거든 좀 아, 자주 만나고 싶대 이렇게 한번 멘트를 날려주세요. 네. 아, 보고 싶어서 까무러치 인기가 네. 그렇습니다. 아, 한국 자동차 튜닝의 산업 협회장도 맡고 계시고 네. 제가 알기로도 이제 튜닝 관련 세미나도 많이 주최하셔가지고 네. 정말 튜닝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전문가인데 일단 퀴즈 힌트를 주세요. 여성들이요. 네. 사실 이거 갖고 싶어합니다. 뭐냐면 별도로 뭐 화장도 그렇지만 드레스 룸이라 그랬죠. 아 네, 드레스 룸.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멋을 내기 위해서 네. 방을 따로 하나 갖고 싶어하지. 이거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옷장. 네. 네, 옷장. 옷장. 네, 드레스에 좀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옷장. 자 그럼 이제 튜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 방안이 나온 지가 두 달이 됐어요. 네. 협회장으로서. 네. 뭐 추진 뭐 좀 하고 있습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 35년 이상을 불모지 네. 상태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제 푼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 급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작이 된 지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번 정부 끝나기 전에 한 3, 4년 정도 네. 4~5년 정도 되면은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인증에 대한 것들도 준비 중이죠. 인증. 예, 곧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구조 변경제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하려면 아니 죽는다 해가지고 안에 있는 게 낫겠다. 그리고 검사받을 때 띄었다가 검사 네, 맞고 다시 재부착하고 네. 이 습관화 돼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자동차 검사소 주변에 가면 네. 전문적으로 해주는 또 업체도 있고요. 네, 통상 우리 업계용으로 업자들이 네. 네, 많이 이제 계시죠. 많이 활용도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한번 개선되면서 훨씬 나아지고 있고요. 계속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왕창 푸는 건 아니고요. 안전 배기가스 소음이라는 3대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프리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엔진하고 변속기 가지고 차 한 대 만들어서 번호판 붙여 길거리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아 쉽게 말하면 본인이 직접 네. 게러지에서. 맞습니다. 개조해서 나갈 네. 수 있는 내가 돼야 된다.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영국에. 영국에 이제 시작이 됐었죠. 코치빌더라고. 그렇죠. 하는. 맞습니다. 네. 예. 백야드 빌더. 이런 말도 있어요. 백야드. 뒷마당에서 만드는 사람.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용어도 알고 계시네요. 뭐 이쪽 또, 나름 또 이렇게 형님하고 친하게 됐어요. 네. 그, 사실 개조하는 것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닌데. 네. 자, 개조를 했을 때에 법적으로 규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과제이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허가를 위한 법이 아니라 불을 위한 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불허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의 높이가 튜닝은 못 가져와 있었다. 그러니까 깔딱깔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흐르도록 좀 놔둬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막아놓고. 그렇죠. 끝! 까지 차니까 인제서나 네. 조금씩 흘려주자.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죠. 설계부 무릎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어떤 문제가 일으키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튜닝 시장이 뭐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네. 5천억 된다 그랬는데 모릅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모르죠. 사실 정확하게 집계된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음지 있다 보니까요. 네. 집계를 하다가 포기했고요. 네. 천억인지 2천억인지 3천억인지 모릅니다. 저는 자꾸 음지 그러시는데 네. 교수님께서 그 튜닝 쪽에서 음지에 오래 근무를 하셨나 봐요. 음지 쪽을 좋아해가지고 어두운 거를 좋아해서 제가 야행성 기질이 굉장히 강하죠. 음지가 있어야 양지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네. 네.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외국보다는 시장이 적죠. 워낙 적죠. 사실 네. 얘기하기 힘들 정도고요. 그러니까. 업체도 웬만한데 손을 꼽아라 그러면 거의 없을 정도니까 저는 5천억 정도도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 하셨습니까? 많이 하죠. 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하는 거냐 아니면 네. 많이 하냐? 많이
많이 합니까?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고. 마니아였습니까, 그럼? 예, 마니아까지는 아니었죠. 네. 왜냐면 해볼 때까지 해보자. 아. 예, 직접 이제 탈부착도 넣고, 제가 이 지금은 별로 손대진 않지만, 예전에 참 밑바닥 들어가서 매일 고치는 거 있거든요. 뚝딱 그런 새로 개발한 거 붙인다든지, 또 퍼포먼스도 많이 했지만, 드레스, 특히 아. 이런 모양 같은 거 이쁘게 해주는 거 굉장히 즐기고. 나름 이제 또 공학자시니까. 그렇습니까? 아, 예, 그렇죠. 공학자 뭐죠? 주식을 이제 헷갈려. 어, 만지는 걸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튜닝의 끝은 순정이고. 네. 캠핑의 끝은 노숙이다. 처음에 재미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저것 하다하다 원위치 하는 안 되면 원위치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것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알고요. 그렇죠. 또 나만의 개성이 강한 부분들. 지금 양산차하면서 똑같은 부분 너무 똑같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주차장에서 이 문을 열어도 문이 하도 안 열려가지고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같은 차 같은 색깔의 차가 세 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튜닝을 많이 하시는 마니아 한 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홍재입니다. 신홍재 씨. 네. 네. 어디 김필수 교수님은 잘 아시나요? 아, 예, 그럼요. 어, 어떻게 아는 사람이면 다 알죠. 아,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저 신홍재 튜닝 마니아 씨, 마니아께서는 그냥 막 들이대시네요. 언제부터 튜닝하셨습니까? 2023년 정도쯤인 것 같아요. 2023년이면은 10년 넘으셨네. 10년 넘으셨는데 그때 혹시 나이가 아, 죄송하지만 20대 중초반 정도. 아, 20대 중초 한참 뭐 개조 좋아할 때인데 튜닝은 어떤 거 하셨습니까? 그때 BMW 3 시리즈 한 대 가지고 뭐 서스펜션, 스프링, 뭐 스토퍼. 아, 막 이런 거 많이. 아, 이런 튜닝은 교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퍼포먼스 튜닝. 퍼포먼스 튜닝. 아, 이것도 이제 크게 나눠서 메커니즘 튜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메커니즘 튜닝. 네, 그렇죠. 아, 그렇게 튜닝을 하시니까 매력이 뭡니까? 이제 매일 타는 차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 해갈 때마다 차가 느낌이 확 달라지니까 소소한 네.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니, 본인은 좋은데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만 싹 바꿨기 때문에 보는 사람 모른다는 거죠? 근데 뭐가 바뀌어도 관심들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시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안에 이렇게 튜닝한 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불법입니까? 꼭 불법은 아닙니다. 아, 불법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거 보면은 이 튜닝에 대한 재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 바깥에부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또 실패의 가능성도 적고요. 근데 이쪽 하시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 차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이 하셨다는 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하시고 또 바깥에 안 보인다는 게 사실 속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 속살. 튜닝의 진정한 매니아는 속살부터 관리하라고. 아, 아, 그렇습니다. 우리 저 신홍재 씨는 나름대로 어떻게 저기 속살이 좋으신 편입니까? 뭐 실속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속살이 실속 위주다. 네. 자, 튜닝하면서 이런 거는 허가되면 참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시죠. 배기 소음 정도 좀 완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머플러 소음 규제가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방방대고 밟고 싶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럼요. 아, 그러면 그거 지금까지 그 속살 튜닝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1,500만 원 정도? 아, 예, 본인의 연봉의 거의 절반 이상 아닙니까? 먹을 것 줄이고 커피 잘 마시고. 아, 너무 잘 아시는데. 아니, 뭐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투자할 만큼 재미도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뭐 그것은 각자의 평가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다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네. 그 얘기를 쭉 들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교수님 보시기에 이분은 정말 많이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이고요. 네. 보통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 드레스업 튜닝 쪽을 그렇죠. 접근하면서 보통 휠 튜닝이라든지 또 브레이크 튜닝 그럼 네. 또 라이닝이나 패드나 이런 거 바꾸시는 게 굉장히 많고요. 앞에 사이드 스커트 같은 거, 리어 스포일러 이런 종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튜닝을 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고장이 일어났다. 네. 어떻게 이거를 보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서두르는 것 중에 하나가요. 튜닝만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합법적인. 합법적인. 네, 합법적인 튜닝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이 제작 업체나 아니면 판매 업체에서 이 보증을 안 해주는 사례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법적인 부분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은 소비자가 이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제작업체에서요, 이 부품에 의해서 자동차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밝혀야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그렇겠죠. 교수님, 그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네. 전조등이나 클락션도 변경하는 거. 네.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아, 이건 안 돼요. 네, 왜냐면 클락션 같은 경우는 소리가 너무 커도 안 되고요. 소음 공해죠. 네, 소음 공해고요. 네. 그러니까 베이커스 소음, 그, 안전에 따라서. 아,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전조등에 대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이죠, 야간에. 예. 네. 광축 조절 장치, HID라 그래가지고 눈부심 일으키는 거 있죠. 그렇죠, 고위도 램프. 예,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광축 조절 장치가 없으면 눈부심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방의 순간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 불법이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불법 튜닝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그냥 불법 부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튜닝을 올바른 상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조하고 승인받으려면 어떤 절차 밟아야 됩니까? 복잡합니다. 아직도 좀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기 위해서는요 관련서를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구조 변경 전에 대비표라든지 네. 뭐 등록증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거를 교통안전공단에 검사서 전국에 51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합당한지를 확인해서 네. 네, 보름 동안에 네, 교정을 찍어주면 보름 동안에 자동차 1, 2급 그러니까 종합이나 소형 정비업체에 가서 거친 다음에 차를 다시 가져와가지고 암살 잡아서 잡아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를 대행해 주는 사람이 대행업이 이거 튜닝 산업 활성화되면 이거 대행만 해줘도 이거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배석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인터넷이나 이런 거 신청을 좀 받기 시작을 했고요. 네.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원스톱 서비스 서류 절차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안전 대가스 소음 돈 듭니까? 비용 들죠. 얼마나 듭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상황에 따라 비용이 글쎄요. 이게 구조 변경의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아, 그 품목에 따라서? 그렇죠. 아. 그런 부분도 있고 기간도 단축되고 그 비용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튜닝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첫걸음 네. 하나 해주세요. 처음에 접근할 때 알루미늄 휠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휠? 예, 휠. 1인치 앞 정도를 높이면서요. 뭐, 디자인도 이쁘고, 또 실제로 여름철에 열이 많이 발생했을 때 열을 방출도 괜찮고, 충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 알루미늄 휠을 처음부터 하시게 되면 절대로 실수 안 하십니다. 네, 오늘 저 말씀 정말 청산유수. 저보다 더 하시고. 터졌다. 튜닝을 좀 해가지고 제가 정말 그 이불 튜닝하신 우리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대림대 김필수 자동차과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카조타 속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퀴즈인데요. 요즘 인기 있는 자동차 튜닝은 주로 획일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다양하기 위한 겁니다. 튜닝의 종류를 보면 내외장을 변화시키는 이것 튜닝과 엔진 출력 및 코너링을 향상시키는 퍼포먼스 튜닝 이렇게 나뉘는데 내외장을 멋지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What is this? 1번 step up 2번 dress up 3번 make up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잠깐 차를 세우셔서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세요. 명중의 명 자동차 명 정비의 신 차는 타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카조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사람 아니 자동차를 고치는 명의 중의 명의 정비의 허준 나성독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비신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긴급속보 하나 나갑니다. 퀴즈! 인기 있는 자동차 튜닝 종류를 보면 내외장 변화시키는 이거 튜닝과 엔진 출력이나 코너링 능력을 향상시키는 퍼포먼스 튜닝으로 나뉘는데 내외장 멋지게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이것 무엇일까요? What is this? 1번 step up 2번 dress up 3번 make up 잠깐 차 세워주시고요.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오늘정 연구사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당연히 답을 모르시죠?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힌트가 뭡니까, 힌트가? 결혼식 정도? 아, 결혼식! 예. 아, 그렇죠. 결혼식 좋네요. 자,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추석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디 가십니까? 저도 고향 갑니다. 오랜 시간 자동차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별별 일 많이 일어나죠? 아, 제일 많이 일어나죠. 그 엔진에 열이 많이 받아서 네. 시동도 꺼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나는 경우도 있고 네. 최근에 집중호로 인해서 뭐 물에 빠져서 쇠 입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정비의 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이력 이것만은 기억해라. 키워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귀향, 귀성길, 응급상황 대처요령 세 가지. 첫 번째, 주행 중 타이어 펑크 나면 핸들을 꽉 잡고 안전지역으로. 두 번째, 시동 시 끼릭끼릭 따각따각 소리가 나면 배터리를 점검하고 방전 시 점프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꼭 빨간색 전선은 플러스와 검정색은 마이너스와 연결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마지막, 기습포구에 물에 빠졌다면 무조건 차에서 탈출하라.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사고 위험도 높고 당하게 되는데 대처 요령 가볍게 몇 마디만 해주시죠. 주행 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되면 운전자가 주행 안전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 타이어가 펑크 났을 경우는 차가 쏠릴 수가 있고 뒤 타이어가 펑크 나면 차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운전자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운전자가 핸들을 강하게 잡고 핸들 쏠림을 최대한 막으면서 감속을 하면서 갓길이나 아니면 안전지역에 차량을 정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 본인 차의 응급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어에 이상이 발생하면 안전지대에 차를 일단 무조건 세워라. 그렇죠. 이게 이제 요령이네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엔진 시동이 안 걸릴 때 어떻게 합니까? 엔진 시동이 안 걸릴 경우는 회전 모터가 안 돌아서, 스타터 모터로 가는 모터가 안 돌아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배터리의 어떤 전원과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배터리의 전원이 약해서 안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시동을 거는데 모터가 모터가 안 나든지 딱딱딱딱 소리만 난다든지 그 ACC 상태를 놓고 계기판의 전원들이 희미하게 들어왔을 때 희미하게 들어왔을 때 혼 같은 거를 작동을 하는데 혼이 잘 안 날 때 그럴 때는 배터리 방전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터리 방전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운전자분들이 그 점프 와이어를 갖고 다니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있으면은 본인 점프로 지나가는 차량의 도움을 받아서 점프를 대야 되는데 네. 이때 점프를 댈 때는 그 점프 와이어가 빨간색에 두 개가 있고요. 네. 검은색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색은 플러스 선에 대라는 거고 검은색은 배터리의 마이너스 선에 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엔진 시동 안 걸릴 때 배터리 방전돼서 점프할 때는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예, 반드시 확인하시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프 케이블 연결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시동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시동을 걸어서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요. 네.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서로 닿게 되면 네. 순간적으로 튀면서 불꽃도 발생할 수 있어서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지만 혹시 화재가? 그렇죠. 그 화재까지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닿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액이 부식이 강한 물건 황산액이기 때문에 네. 차체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만약에 집중호우 지역을 주행하다가 네. 차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때는 신속하게 차를 두고 탈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차를 버려야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해보려다가 그렇죠. 사고로 당해. 그러다 보면 사람의 인명까지 위험해질 그렇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동차는 물건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보상받으면 되니까 그럴 때도 과감하게 맞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못해서 물이 차고 있는데 문을 열려고 한다라면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리죠. 그렇죠. 이때는 정말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물이 안에 일정량이 찰 때를 좀 기다리셨다가 네. 외부 수압과 내부 수압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문을 열고 신속하게 탈출하셔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데도 문이 안 열릴 때 이때는 차 안에 있는 어떠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라도 차 문을 깨고 유리를 깨고 탈출을 그렇죠. 물이 좀 들어와도 양쪽에 평행을 맞춰줘야 이제 그래야 문이 열리니까. 예. 그렇죠. 과학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그 앞서 타이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예. 요즘 저 예비 타이어 없는 거 많잖아요. 요즘 배기량이 작은 차량들은 예. 타이어 키트, 모빌리티 예. 키트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사용해보셨습니까? 사용을 해봤습니다. 편리합니까? 따로 배우지 않으면 초보자가 하기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가 그 안에 사용설명서 제대로 잘 넣어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아주 상세하게 네. 사용서를 놓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이제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 네. TMK 이렇게 네. 줄여서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도요타 모터 코리아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동차 정비기의 허준 우리 나성덕 부장님 꼭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향 귀성길 응급상황 대처요령 세 가지. 첫 번째,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나면 차가 흔들리지 않게 핸들을 꽉 잡고 서행하면서 갓길이나 안전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동을 거는데 끼릿끼릿 따각따각 소리가 나면 배터리 방전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꼭 점검하고 출발하세요. 만약 방전이 돼서 점프 케이블을 사용해야 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빨간 전선은 플러스에, 검정 전선은 마이너스에 연결하라. 빨간색 플러스, 검정색 마이너스. 마지막 응급상황 대처 요령. 갑작스러운 폭우에 물에 빠졌다면 무조건 차에서 탈출하라. 어디로? 창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조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캐스트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네이버와 다음에 자동차 섹션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권영주의 카조터와 친구가 되어주시면 자동차에 대한 새롭고 알찬 정보를 SNS로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방송에 소개된 신차 정보, 사진과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트위터에서는 국화, 페이스북과 팟캐스트에서는 권영주의 카 좋다로 검색해주세요. 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반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3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진소형 대단지, 고향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차는 사막도마 가도, 사람들이 타도 또 타도, 해돌이 주차는 용이 있으니, 냄새가 돌발 퀴즈 차세워. 정답은 2번 드레스업입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신 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정답을 올려주신 분 네 분을 선정해서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수원에서 5만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별도로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가위 추석입니다. 고속도로는 저속도로가 되고 휴게소는 주차장으로 변하겠죠. 2시간이 4시간이 되고 4시간이 8시간이 됩니다. 그래도 고향 가는 마음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싶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 마음은 모두가 똑같기에 거북이가 되는 겁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띄워드립니다. 권용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기름남 안지혜 서울에서 만납시다. 권영주의 카조타 파킹.